안녕하세요. 원하다닷컴의 원강민입니다. 퓨즈 개발을 위한 툴들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퓨즈 툴 사이트로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Get Fus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OS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합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업 가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한 후 OS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 등록하는 옵션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라임용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Project 버튼을 누릅니다. Fuse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빈 곳을 누르면 아까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로 열어보겠습니다. 메인 뷰.ux 파일을 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로컬 프리뷰를 실행합니다. 이때 탭을 밖으로 빼면 디버깅 창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헬로 월드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프리뷰에서 헬로 월드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프리뷰에서 이렇게 커집니다. 이번에는 콘솔창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만듭니다. 콘솔.로그에 헬로 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콘솔창에 헬로 월드가 출력됩니다. 이로써 앱 개발을 위한 기본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테이너와 컨트롤 그리고 컴포넌트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